속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해발 3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일본인들의 영원한 영산으로 불리우지만 한국의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화산활동이 가능한 활화산으로 분류되며 언제든 대재앙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는 대상인 일본의 후지산 국도 일부 구간의 지면이 내려앉는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 수백 미터에 달하는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국도를 지나던 소방차가 함몰되는 대형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후지산 인근 지하에서 또 한 번 화산수가 지면을 뚫고 나와서 미친 듯이 하늘 높이 치솟는 분출 현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후지산 인근에 살고 있던 원숭이들이 후지노미야 민가를 덮치는 일 또한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무언가 후지산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공포가 SNS를 통하여 일본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후지산 분화 전조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8월 9일 오후 4시에 수십 톤 이상의 산사태가 백두산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백두산 산사태는 높이 68m의 이 장백폭포 근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올 초부터 일본의 후지산 화산수가 계속하여 분출하는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으며 백두산도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후지산과 백두산이 연쇄 대폭발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지산은 역사적으로 781년 이후 총 17번 분화하였고 약 100년 주기로 분화를 했는데 1707년 호에이 폭발을 끝으로는 315년째 침묵 중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땅 속의 마그마가 엄청나게 쌓이게 되므로 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2002년 6월 28일 이 북한의 백두산에 화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화산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전부 합치면 약 9,000회에 육박하는 엄청난 화산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솟아오른 곳들도 보였습니다. GPS 결과를 보면 이 당시에 약 5cm에서 8cm 정도 이 가량의 백두산 천지 부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올라왔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시의 몇 배가 되는 면적이 부풀어 올랐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백두산 폭발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만약에 946년에 대폭발을 했었던 슈퍼화산인 백두산이 또다시 그때 규모로 폭발을 한다면 한반도에 미칠 재앙의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이 마그마 방이 터지면서 용암이 백두산 천지의 20억 톤 물과 이 백두산의 강도가 약한 퇴적물과 결합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쏟아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재와 유해가스가 분출되면서 적게는 수메터에서 많게는 수십 메터를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산 반경 수백 킬로미터는 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계 온도를 최고 2도까지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인명과 농작물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감염병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반도체 등 정밀도가 필요한 공장의 피해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려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지속되면서 백두산의 마그마층을 계속 흔들다가 어느 순간 백두산이 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백두산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준 이 사례를 살펴보면 1668년 4월 백두산 분화 이후 그해 7월에 중국 산둥성에서 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서 4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이어 1702년 백두산이 재분화하였고 이듬해인 1703년에 일본에서 해일이 발생해서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뒤이어서 1004년 뒤인 1707년에는 일본에서 이 대지진과 함께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백두산과 후지산의 연쇄 대폭발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